맛있는 추석 보내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추석이요. 네. 네. 이 집집마다 항상 추석에 해먹는 아이템들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데. 맞아요. 명음 씨는 보통 뭐 해드시나요? 저희 집에서는 네. 글쎄 전이랑 네. 그 탕국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탕 차례 지낼 때. 네네. 탕국이랑 뭐 여러 가지 제사 지낼 때 하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 갈비를 돼지갈비를 하는 집이 있고 소갈비를 하는 집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소갈비. 소갈비. 네. 그 또 돼지갈비도 양념갈비 맛있게 하는 집은 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돼지갈비 하는 집도 꽤 많아요. 아. 네. 이게 뭐 취향에 따라서 그 집에 그런 뭔가 약간 그 가풍에 그쵸. 따라서 이 음식들이 뭐 약간 산적도 그 내용물이 조금 다른 거 있잖아요. 맞아요. 버섯을 넣는 집도 맞아요. 있고 버섯도 안 넣는 집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맞아. 그 생각해 보니까 추석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항상 올라오는 음식이 상어고기였어요. 상어고기요? 네. 아, 거의 독특하네요. 상어고기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네. 상어는 뭐 진짜 회로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군침이 돌고 벌써부터 배가 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제 성격이 네. 그 집에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에요. 아, 이누 씨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작업할 때 이외에는 한 자리 거의 못 앉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신 사나워가지고 작업... 어쨌든 작업할 때도 잘 못 앉아 있는. 아 그래서 네. 그 거의 1년 중에 그때 추석 때만 한 이틀 정도 거의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처박혀 계시군요. 일 좀 해요. 그렇게 처박혀 있지 말고 먹는 걸로. 네. 계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에 또 명절 음식이 굽고 지지고 맞아요. 뭐 튀기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칼로리가 워낙 높으니까 여러분들 명절 기간 동안 이틀 동안 처박혀 계시지만 마시고 좀 움직이시고 죄송합니다. 네. 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맛있되 건강한 명절 네.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제마이티스. 제마이티스. 네, 제마이티스. 이 보니까 그 저희가 저번에 그 문화센터 문화 블루베리 이렇게 블루베리 네 개 세 번째를 올리는 걸 했었는데 보니까 그냥 다섯 글자짜리도 뒤에서 두 번째 걸 올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마이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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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시어터. 드림 시어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드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드림 시어터 드림 시어터 맞구나 네. Another Day 이렇게 끝에서 두 번째로 올리면 약간 그런 경상도풍의 느낌을 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마이티스 같이 리뷰해보도록 제마이티스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마이티스 얼마 전에 그 제너레이션 2가 예전에 나왔다가 한 4년 전쯤에 나왔다가 다시 그게 또 잠깐 반짝하고 단종이 됐었거든요. 그 일렉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제너레이션 3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는데 뭐 그 시기적으로 보면 제너레이션 3에 가까운 네. 그런 라인업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메탈 프론트, 펄 프론트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제마이티스 어쿠스틱 기타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아주 남사스러운 저 하드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에도 사운드 홀의 디자인이 강렬하다 보니까 일단 저기서부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를 들고 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저 디자인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에피폰의 이 양머리 있잖아요. 네, 그런 브릿지를 연상시키는 그 안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무늬까지는 없지만 그런 걸 맞아요. 연상시키는 문양을 가지고 있고 옆에 바로 하트 있고 이러면서 아주 눈길을 확 잡아끄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제마이티스의 CAG 100HWE 모델 인종이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깁니다. 187,500원의 권속가에 95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네요. 이게 10% 조금 넘게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104.5cm 전장에 무게가 상당히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께는 111mm, 두께는 111mm, 9플랫 뒷둘레가 76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입니다. 쉐입에 비해서는 조금 크고 무겁게 느껴져요. 탑은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 그리고 바디에 라미네이티드 샤펠레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냉목재 마호가니고요. 네, 그리고 다이캐스팅 머신헤드.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즈우드. 로즈우드인데 이게 블랙우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느 건지 잘 모르겠지만 로즈우드인 것 같아요. 로즈우드 같아요. 네, 로즈우드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워낙에 로즈우드도 무늬가 다 달라가지고 네, 맞아요. 블랙우드라고 그러면 그런갑다 해야 되고 로즈우드라고 그러면 맞아요. 그런갑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로즈우드 로즈우드인 것 같습니다. 너트 너비는 43mm 본넛이고요.
약간 뭐 핑거스타일 전용이라고 보기에는 네, 조금 여기가 가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판 공기는 406mm 반지름 19프렛까지 있고요. 648mm 스케일 길이의 LR백스 이거는 스테이지 프로 엘러먼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소리를 내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피니시는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이게 요새는 워낙에 우리가 핑거스타일 전용으로 44mm 이상 되는 그렇죠. 너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43mm 너트 요새 치면요. 되게 반주용 같다라는 느낌이 확 되게, 들어요. 되게 작은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컴팩트하지 네, 코드 치고 맞아요. 싶다 이런 느낌 있죠. 맞아요. 네. 되게 작은 느낌. 그렇습니다. 43mm고요. 무게를 일단 먼저 달아보시죠. 자, 저번 주에 제가 네 배 판을 지는 관계로. 아, 죄송합니다. 아, 짜증 나네요.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예? 엄청 무겁게 썼는데. 진짜로?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남는 건가요? 오늘 제가 지겠죠. 아, 얄미워. 아싸! 와, 되게 무겁네. 아이고, 질 것 같았는데 이겼네. 어떡하지? 되게 무겁네, 진짜. 짜증 나게. 아, 잠깐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무겁다 했잖아 제가 아 무겁네요 네. 아 근데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오 큰일 났네 오늘 되게 싫어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좋아요 소리 되게 좋아요. 네,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고 바삭바삭하고 되게 좋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스트로크 소리 되게 좋네. 네, 저 사운드홀 하트에서 저렇게까지 깔끔한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약간 당황스럽네요 지금. 네, 띵커요. 좋습니다. 아, 저 위에 저 여기 이만한 손 올라가 있으니까 좀 이상해. 그죠. 아, 기분이 이상하다. 아, 좀 이상하긴 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얇지 않나요? 사운드가 그냥 차분한 것 같아요. 스토크 사운드가 워낙 깔끔했기 때문에 이 이상 두꺼운 아르페지오가 나올 리도 없지만 깔끔스럽네요. 좋은데? 네, 굉장히 밸런스 좋고 명료한 소리가 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인지를 생각해 보자면 스트로크 쪽이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 뭐랄까 약간 얇아요. 네. 뭐라 표현할 게 없네. 어휘력이 이렇게 부족해요 오늘. 약간 자려? 아 그럼 알겠어. 오케이. 약간 떠 있는 느낌이에요. 아 네네네. 안에서 맞아요. 울어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아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마치 그 사운드홀 커버 있죠. 네네네. 채워놓고 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 이게 뭔가 스트로크는 딱 정말 땅 치면 그대로 탁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요거는 살짝 붕 떠 있는 느낌. 네네네. 이게 다 하트 때문이야. 나 맞아. 사랑이 문제네. 아 저기 문제야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이거 LR-BX 스테이지 프로 엘러먼트입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니 이거 스테이지 프로 엘러먼트 소리 되게 괜찮네요. 좋네요. 깔끔하네요. 딱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우리가 맨날 뭐 이제 LR-BX랑 VTC 듣다 보니까 조금 그 하이엔드에 특화된 픽업 사운드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딱 스테이지 프로가 100만 원 전후에 이 중고가 대역에 딱 어울리는 밸런스를 갖고 있는 좋네요. 네, 그런 픽업인 것 같습니다.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그러게. 핑거만 치면 약간 살짝 뜨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되게 웃긴 게 신기한 게 스트로크 칠 때 굉장히
밝고 이런 느낌, 화사한 느낌이거든요. 이걸 딱 치는 순간 약간 사람이 살짝 센치해져. 어. 맞아요. 어, 살짝 이런 느낌이죠. 네. 괜찮은데요? 네, 좋아요. 좋은데 그 되게 특이한 스트로크와 핑거 사이의 사운드 갭 차이가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핑거 사운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특징이 맞아요, 맞아요. 조금 달라요, 특징이. 굉장히 뭔가 뭐랄까 사랑의 긍정적인 면, 사랑의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이라니.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 사랑의 그런 힘든 점, 뭐 맞아. 슬픈 것들 뭐. 어, 아 예쁘기 예쁜 건 알겠는데 어 이거를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저거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어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좀 밝으니까. 네. 클린빔. 클린빔. 왁자지껄. 네. 왁작지껄. 왁작지껄. 네. 왁작지껄. 네, 왁자지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어 이런 좀 뭐랄까 되게 잔망스러운 사운드잖아요. 조금 그 좀 익살맞은 약간 이런 류의 플레이에 잘 어울리는 게 밝은 플레이에 굉장히 밸런스 좋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 조금 스트로크를 쳐보면은 약간 특징이 좀 없는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약간 제로 베이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시더라도 충분히 어, 자기 역할을 어,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제마이티스 CA 원래 제마이티스가 기타가 워낙에 자기 세계관이 강하다 보니까 일렉 기타가 사실 어쿠스틱 왔을 때 어떤 또 예상치 못한 이상한 애가 올까 했는데 생긴 걸 보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큰일이 났다 했는데 헤드도 네, 그랬는데 막상 쳐보니까 뭐가 저렇게 어 뭐가 저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깔끔하지? 굉장히 여러 번의 의외가 있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590화입니다. 어쿠스틱 프리앰프 플래티넘 스테이지 EQDI였는데 여기 조폭엽기 토끼님이 술을 드셨는지 딱히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DI 한줄평이 뭐 필요할까 싶네요. 한줄평 기가 막히게 서바이즈 할래는데 말이에요. 위 뭐야? 아니 하신 것 같은데? 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귀여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서볼랜드 없어요. 으이, 이게 뭐야? 네. 아, 이 정말 이분 처음 아니에요? 이렇게 올린 이렇게 올린 거 처음이에요. 원래 항상 한 줄평 잘 써 주시잖아요. 한잔 하셨네. 네. 안조봉역기 토끼님, 네. 감사합니다.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 적당히 드세요. 네, 명업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어 저는 처음 딱 보자마자 약간 그 외형에. 네. 거부감 좀 있었어요. 사실 네. 이런 느낌 이제 사운드홀이나 헤드라던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겪어봐야 한다. 모든 것은 겪어봐야 한다. 생긴 거랑 다르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하트에서 나오는 의외의 핫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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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트에 하트에 이렇게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고민되네요. 어. 아 이거 어 사람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기타. 네 점수 몇 대면? 네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마이티스 CAG 100 HW 2 모델. 어 브랜드
디자인, 사운드 어느 것 하나 예상의 범주에 있지 않은 네, 그렇죠. 제이마이디스의 특별한 기타, 네, 하트 기타, 네, 하트 기타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마이티스의 CAG200HS를 해볼 건데요.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권속가 기준으로 한 70만 원 정도가 올라가니까 사운드가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제마이티스의 더 하트가 더욱더 강렬한 네, 다음 시간에 눈 하나 달린 네, 이번 시간에는 약간 베이직 하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삐에로 커스텀 하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